오늘은 남녀원기 회복에 신묘한 효과를 발휘해야 하는 뎁사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뎁사리는 뎁사리와 비사리 등의 지방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통용되고 한약명은 지부자와 백지초, 왕추 등으로 불리웁니다. 예전 빗자루를 만들어 사용했다 해서 빗자루나무라고 부르기도 하며 꾸밈없이 수수하고 보기 가좋아 현재는 관상용으로 키우기도 합니다. 먼저 동의보감에서 뎁사리는 성질이 차면서 맛이 쓰고 독이 없으며 신장과 방광에 열을 내려 소변을 잘 나가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요실금과 방광염, 콩팥염, 신장염 등의 염증성 질환의 특효제로 쓰이는 중입니다. 뎁사리를 녹즙을 내서 우유와 섞어서 마시면 유방암과 간조직 향상에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한 난치병 치료연구센터에서 뎁사리 추출물로 실험을 하였는데 유방암 세포 증식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선세포의 유전자 독성을 유발하는 생성을 저해하기도 했으며 유방암 발생의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기능을 가진 활성도를 억제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항암 효과에 관한 실험 내용에서는 약침액에서 45.0%로 암세포 저해 효과가 관찰이 되어 각종 암치료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대학교 간에 대한 실험에서는 혈액 및 간조직의 생화학적 변화가 나타났고 해독계에 관여하는 효소 활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간 손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항암치료에는 건조된 뎁사리와 하고초를 각 10g씩 물 1리터에 감춰 넣고 달여서 꾸준히 응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족한 원기와 정력을 상승시키는 뎁사리 열매의 사포닌 성분을 분석한 연구논문 자료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포닌은 원기 회복과 심혈관 질환 등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포닌 속에서도 매우 다양한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밟힌 뎁사리의 유효 성분에는 사포닌과 트리테르페노이드, 사포닌B 올레아놀산, 글루코피라노실 아글리콘 등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 성분들은 몸에 힘을 내게 하고 정력을 이롭게 해주는 물질들이며 옛사람들은 뎁사리를 비벼 차로 마시면서 기력을 보충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뎁사리는 중추신경에 대해 흥분작용과 진정작용으로 성행위나 생식효과에 유효하게 작용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와 세포막 기능에 유효하고 남성고환 등의 조직에 분포되어 신호전달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또한 보혈과 보양정액을 생기게 하는 생정액에 작용을 하고 유정증과 뇌빈혈, 노인성 발기부전 치료에 신호하게 작용됩니다. 그 밖에 원광대학교에서 뎁사리 추출물은 맥압을 유의하게 증가시켜 심박 모델에서 강심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쇠퇴한 심장의 강심작용을 일으켜서 심근경색과 심장박동 및 혈압 이상을 치료하는 데 유익한 식물자원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담금주로 담고 써먹으면 쇠약해진 심장의 강심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고 부족한 원기를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실험에서 적혈구와 헤모글로빈 수치를 증가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신경과 근육계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담금주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숙성시킨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고 이것은 작년 8월에 담그었던 뎁사리 담금주를 오늘 개봉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한 잔씩 마시면 정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발기부전 치료와 다양한 건강지표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소주잔으로 딱 한 잔만 마셔도 5에서 10분 만에 몸 전체에 흡수가 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핏발이 서면서 맥박도 두세 배 정도 빨라지게 됩니다. 대략 잘 만들어진 약술은 일반 술보다 5배 정도 혈액순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어 금방 취기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약술은 한 잔만 마셔도 금방 취하게 되고 다음날 몸이 개운해지면서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오랜 경험상으로는 하수오나 호랑가시, 해자삼, 진삼, 골세보 등이 명현반응이 매우 빠르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정력에 좋다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이고 뭐든 본인이 만들어서 직접 체험을 해봐야 몸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벌초를 내일부터 끝내고 보통 10시간 이상씩 버섯과 약초 산행을 본격적으로 매일 하게 되는데 밤에 이렇게 한 잔씩 마시고 자면 피곤한 기색이 없이 오랫동안 산을 타도 지치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약효가 좋은 약초들은 술을 담궈서 사용하는 게 좋고 이와 반대로 간독성을 일으키는 약초도 많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뎁사리 담금주는 여성분들의 건강에도 매우 좋으니 부부끼리 함께 술이나 차를 만들어 드시면 건강과 사랑을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식용으로 사용할 때는 어린 잎을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다음에 참기름에 묻혀 나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뎁사리는 특별한 독성작용이 없어 지금까지 큰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질이 차가워 몸이 냉하면서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많이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나 공장에서 가까운 것을 채취하면 오히려 몸에 해로워서 각종 질병과 암을 유발하게 되니 꼭 청정지역에서 채취한 것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